언론 통제 시도가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KBS 사태에 이어 어제 조선일보와 TV조선 폐간, 폐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 대응에 비판적 멘트를 했다고 경제방송의 메인 앵커가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룡점정으로 여당이 1인 방송과 유튜브를 규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규제에 반대하던 이효성 위원장마저도 반강제적으로 사퇴시켜 최소한의 브레이크마저 없어졌습니다. 지난 6월 이효성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여론장악의 마각을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찍어누르고 1인 미디어를 규제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딸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위기입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실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장악 시도를 끝까지 견제하고 부당한 총선 개입도 막아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하는 행위는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